오늘 글로벌 라이브 먼저 첫 코너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해외 시황 알아보는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투자센터 서초 WM 장의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육과는 완전히 다른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전문가시니까요. 네, 그렇지. 전문 분야 한번 달려보시죠. 저녁 방송을 보셨다고 제가 얼핏 전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아침 방송도 봤습니다. 입체파 하시더라고요. 입체파. 아유, 맞습니다. 제가 네. 뭐랄까 이게 입체적인 사고만이 네. 미래를 그나마 예측할 수 있다. 네. 미래 현재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저의 나름의 철학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뭐 예측하시면서 한번 전문 분야 달려 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중국 시황부터 중국 마감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도 조정 분위기 좀 이어갔습니다. 네. 우리 시장만큼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좀 하락 마감했고요. 네. 뭐 지수별로 살펴보면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1.29% 하락했습니다. 네. 심천 성분도 0.96% 하락했고요. 창업판도 0.53% 하락. 과창 50도 0.55% 하락했습니다. 항생 지수도 0.98% 하락했는데요. 특이한 건 항생 테크 지수는 0.52% 올랐어요. 항생 테크는 주로 뭐 있죠? 뭐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부터 있는데 보면 이제 알리바바, 징동, 네디즈, 메이투안, 디엠핑 이런 종목들이 소폭 올랐거든요. 네. 이런 이제 플랫폼 IT 기업들이 텐센트만 소폭 하락했고 이런 기업들 상승하면서 항생 네. 테크 지수는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뭐 거래 대금은 굉장히 요새 자꾸 줄어들어요. 6,688억 위안 정도 있었고. 외국인은 한 20억 위안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적어지는 겁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요새 또 가끔 이제 매수도 들어오고 지난주 후반에는 엄청난 매수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주 소폭 매수는 좀 이어졌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안화 환율, 요새 환율 말씀드리는데 환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6.78 장희성 선임님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죠? 네, 뭐 6.787이 위안 네, 이었기 때문에 환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소폭 절하가 됐어요. 0.4% 절하됐는데 네. 뭐 강세 기조는 유지하는 와중에 약간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네. 약간 한 7원 정도 튀었듯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우리가 오늘 어쨌든 앨런 머스크 트윗 때문에 LG화학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하락장 속에서도. 네. 중국도 이제 CATL이 한 1.3% 올랐고, BRD도 심천 기준으로 한 0.95%, 홍콩 기준으로 한 3.91%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요새 이제 유럽의 재확산과 봉쇄 때문에 네. 컨택주들이 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도 보면 네. 상해국제공항이 한 6%대 하락을 했고 3대 항공주들이 있어요. 중국 국제여행, 뭐 동방항공, 남방항공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해국제공항도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군요. 예, 상장이 돼 있고요. 굉장히 견조하던 주식이었죠. 왜냐하면 그 공항이라 하면 이제 네. 그런 이제 면세점으로부터 임대료도 받고 네. 그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항공 이용료도 받고 네네네. 뭐 굉장한 최고의 건물주였는데 어쨌든 이제 국제선이 이제 뭐 98% 감소 이런 수치를 네네. 보여주면서 그냥 절단 났다고 봐야죠. 네, 요새는 네. 좀 어려운 좀 여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관련된 소식들도 좀 갖고 오셨죠. 네, 뭐 이게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인텔하고 AMD가 네. 화웨이의 일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화웨이한테 수출한다는 거죠, 인텔이랑 네. AMD가? 예, 보면요, 이게 이거잖아요. 화웨이 제재가 네.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에 허가 받으라는 거거든요. 화웨이 수출을 하려면 허가 받고 수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네. 허가 받고 수출하라는 건데 AMD하고 인텔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팔아도 된대요? 이게 이제 보니까 AMD는 이미 한 19일쯤에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일단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그 수출을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고요. AMD는 노트북용. 예, 인텔은 아직은 정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PC나 노트북 관련된 프로세서로 추정이 됩니다. 아, 스마트폰용은 안 되고 일단 그렇겠죠. 일단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다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원천 금지, 원천 봉쇄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었고 또 이렇게 금방 허가가 나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일단 미국 상무부에 허가 신청은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허가 신청이라는 게 네. 어차피 못 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했어요라는 그 액션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좀 우리도 이만큼 할 만큼 했다. 이걸 네.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파는 게 목적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팔도 장사하는데 당연히 뭐 미국의 눈치를 봤으면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거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미국에서도 진짜 뭐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퇴로를 열어두지 않으면 네네네. 그래서 뭐 협상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수많은 업체들이 좀 신청을 해놨다고 하고요. 네. 뭐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주겠죠 미국에서는 그런 것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이런저런 그 분쟁 때문에 블랙리스트인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또 최근에 으름장을 놨어요. 중국이 네 똑같은 거죠. 이제 제재 이런 기업들은 우리도 제재하겠다. 어떤 회사예요? 근데 뭐 이게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네. 2019년 5월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작년 5월. 예. 네. 한참 이제 그런 격화되고 뭐 이렇게 화웨이 제재 얘기 나오고 이럴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아.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니 그때는 뭐 이제 애플, 보잉, 시스코 이런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또 시스코라는 회사가 확정된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시스코가요? 예. 그 왜 이런 추측들이 나오냐면 네. 시스코가 이제 중국의 국영 통신 회사에 안정적으로 네. 납품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네. 좀 끊겼다고 해요. 에이. 그러면서 이거 중국도 제재 시작하는 거 아니냐, 본보기가 시스코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성 보도는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류허 부총리 이제 네. 대미 협상파죠 등 일부 고위 관료가 이거 블랙리스트 발표하면 안 됩니다. 대선 지나고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이제 온건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실제로 발표될지 안 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싸우긴 엄청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질적인 주먹이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좀 액션만 이렇게 자꾸 취한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이제 뭐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누가 짱이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으면 야 옥상으로 올라와 이랬는데 옥상으로 막상 올라가서 막 말로만 싸우는 이제 그런 그림이 연상이 돼요. 뭐 너 내가 뭐 코피를 터뜨릴 거야 말로만 이렇게 어디를 뭐 부러뜨릴 거야 뭐 이런데 이제 안유하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사실 중국은 트럼프를 좀 바라는 거 아닌가. 아, 네 오히려 차라리 바이든보단 트럼프다. 예, 네,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게 그 너무 미중 분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받았는데 네. 진짜 싸움은 대선이 끝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시장이 망가질 정도의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본인의 치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되면 진짜 싸움은 대선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민주당의 이제 세련된 그런 제재 이런 것들 뭐 원래 민주당은 TPP를 통해서 네. 중국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과 관세 이제 협정을 맺어서 중국을 옥죄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패권국과 도전국의 충돌은 보통 이제 패권국의 국력 60%에 도달하면은 이제 불거졌었는데 이미 70%가 넘었어요 중국은 미국에. 그래서 기존에 미국이 얼마나 세련되게 그 경쟁자들을 제압했나 보면 네? 80년대 이제 일본이 있었죠. 일본이 막 부상했을 때 네?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경제 버블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흔히 플라자 합의 때문에 바로 일본이 그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이후 4년 동안 니케이 지수가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요. 그게 버블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왔고 네네네. 다시는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국가가 됐고요. 소련의 붕괴에는 어쨌든 저유가 장기 저유가가 자리 잡고 있었고 네? 그거는 뭐 사우디와 뭐 이렇게 손을 잡고 만들었다는 이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련되게 좀 상대방을 제압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분석하신 분들 있죠. 중국의 과도한 한머니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 일본을 제압했던 시기에 경제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머니 예, 그 이제 할머니라는 한머니 뜨거운 돈이요. 그래서 한머니 예, 근데 중국이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는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요런 사례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네. 어떤 좀 세련된 방식이 있을지 근데 이런 거죠. 이게 나 너 거기 때릴 거야라고 하는 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어깨동무 하는 척하면서 목 조르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친한 척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웃어라. 같습니다. 웃어라. 네, 이렇게 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네. 어깨 동무하고 웃으라고 그러면 아주 무섭죠. 뭐 일단 주머니 네. 다 꺼내야죠. 뭐. 네. 네. 많이 좀 당해하셨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다고 뭐 절대 가해자는 아니고요. 예.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저는 뭐 비교적 좀 많이 내줬던 편인데 네. 이런 패권국과 도전국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네, 함정이죠. 네. 자 그리고 유럽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이요 전일 3-4% 하락을 했어요. 독일 4% 넘게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장이 종료하고 나서 미국장이 반등을 했고 근데 어쨌든 미국도 컨택주들은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좀 관건이었는데요. 보니까 약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반등폭은 좀 줄어드네요. 아까보다는 네. 뭐 독일이 한 0.68% 영국이 한 0.38% 프랑스 0.31%, 네. 뭐 유로스탁스는 0.6%대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새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유럽의 재확산 그리고 2차 봉쇄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언택과 컨택의 좀 운명을 좀 그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스페인이 지금 어쨌든 문제인데요. 가장 지금 서유럽 남유럽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데 그 이제 총리하고요. 그 마드리드 무려 3만 명도 나왔습니다. 그쵸. 스페인. 예. 네. 일 확진자 3만 명까지 증가를 했었죠. 네.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마드리드 주지사가 만나서 네. 이제 긴급 방역 대응책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는데 네. 발머스 작전이라고 해서요. 발머스는 한의원인데. 그쵸. 발머스 작전이에요? 네. 발머스 작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군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 봉쇄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주민들은 이제 등교 그다음에 출근, 그다음에 뭐 치료 이런 게 아니고서는 네? 이동을 제한을 했는데 군인 2만여 명과 지역 경찰을 그 각 이제 37개 그 봉쇄 지역에 투입을 해서 네. 지역 주민의 이동을 제한 감시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요. 또 이게 3, 4월 달에 대형 전시장 뭐 이페마라는 곳을 환자 수용실로 썼는데 다시 그걸 또 환자 수용실로 쓰기로 했고요. 스케이트장 얼음 궁전이 이제 시신 보관소로 쓰였는데 다시 또 이걸 시신 보관소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2차 대유행이네요, 여기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동 제한 구역에 있는 공원들은 다 폐쇄를 했고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지침들을 두고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600유로에서 최대 60만 유로까지 벌금을 물기로 했는데 60만 유로요? 예, 60만 유로라고 하면 8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 실제 부과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굉장히 강경책을 쓰고 있는 건데 네. 유럽인들 또 시위를 대규모로 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시 언택트주들이 좀 강세, 컨택트주들 좀 빠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결국 이러면 또 방역 관련주들이 한번 이렇게 끝나지 않은 또 그런 멜리를 또 보일 수도 있겠다. 이 흐름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와서 다시 언택트주들 혹은 뭐 방역주들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나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이제 뭐 어제 이제 뭐 선민정 의원님 나오셔서도 이게 그 진단 키트가 고점을 네. 찍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더 조금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까? 이게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참 안 잡히네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 전 이슈가 좀 있죠. 많이 있죠, 오늘. 네, 일단 뭐 선물 보시면 이게 선물이 좀 야속한 게요. 우리 네. 증시 때는 마이너스였다가 장 끝나고부터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다시 줄어들었네요. 아, 미국 증시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예, 이게 네. 지금은 다우존스는 선물이 한 0.3% 하락하고 S&P 500도 한 0.12% 빠집니다. 나스닥만 0.18% 상승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런 2차 대유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언택트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만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제도 막판에 반등을 이제 나스닥 지수만 좀 해줬기 때문에요. 네. 오늘 일단 뭐 파월 의장하고 문희신 재무장관이 의회 출석을 합니다. 파월 의장은 이미 성명문을 공개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성명문은 우리가 다 알던 내용 다 재탕이었고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하겠죠.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힌트를 얻을 만한 발언들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문희신 장관은 어쨌든 경기부양책 합의를 촉구하는 발언을 할 텐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설득 대상이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아, 공화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 민주당은 이제 뭐 3조 원 정도의 규모. 네. 근데 공화당은 뭐 1조 미만. 이거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뭐 결국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 정부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하나를 인수했습니까? 네, 보니까 뭐 제니맥스 미디어라는 데를 75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제니맥스 미디어 뭐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산하에 네. 그 유명한 게임 퍼블리셔인 베데스다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인수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베데스다? 예, 이게 게임 저도 좀 생소한데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뭐 엘더 스크롤, 그다음에 뭐 폴아웃 시리즈 요런 거 이제 콘솔 게임이에요. 콘솔 게임 하는 건데 네. 저도 뭐 플스나 뭐 엑스박스 안 하시죠? 저는 뭐 네, 저도 이거 안에서 네.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 퍼블리셔와 이제 산하의 여러 게임 개발사들을 품은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엑스박스를 네. 더 키우기 위해서 한 엑스박스 건데 엑스박스 사업을 계속 좀 할 모양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쪽이 좀 약해서 저희 이제 네. 게임 또 커버하는 이제 정영재한테 좀 물어봤더니 네. 플레이스테이션이 좀 압도적인 우위래요. 한 두세 배가 더 많이 팔려왔대요. 전 세계적으로. 예. 네. 근데 좀 엑스박스가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네. 보면 이제 사티아 나델라 CEO가 네. 뭐 최근 어제도 제가 여기 나와서 그 말씀드렸는데 게임은 7월보다 8월에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커머스는 조금 줄었지만 네. 게임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카테고리다. 그리고 검증된 게임 개발자이자 퍼블리셔인 이제 베데스다는 모든 게임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네.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게이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우리의 야망에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게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라고 마인크래프트는 예, 알죠. 예, 저희 애들도 하는데 네. 요거 개발사인 모장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거든요. 그때 2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그거 한 3배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예, 게임 회사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회사 그거 하나 하는 회사가 25억 달러였어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금액에 인수를 했죠. 모장을. 아, 3조. 예. 지금부터 네. 게임 하나 개발하시죠. 게임 관련된 산업도 진짜 어마어마한가 봐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큰 산업이었더라고요. 온라인 게임도 있고 콘솔 게임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뭐 닌텐도 쪽은 또 약간 다른 그렇죠. 약간 이제 또 그거는 좀 캐주얼한 콘솔인데 네. 보니까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콘솔을 좀 덜 해서 그런데 네. 그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게임 점유율 발표된 게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요. 모바일이 35% 정도 되고 콘솔이 한 27, 8% 정도 된대요.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콘솔이 한 3,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변에 이제 하는 분들 많이는 못 봤지만 네. 그래도 재밌는 게요. 그 오늘 엑스박스 이제 신작 네. 그 사전 예약이 12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거 마치 이거 막 빨리 클릭해서 잡아야 되는 것처럼 무슨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12시에 다 접속을 해달라고 뭔데요? 클릭해달라고. 그 사전 예약 때문에 엑스박스 사전 예약. 예예. 예. 근데 딱 들어왔는데 1분 컷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쇼핑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와. 딱 들어왔는데 이제 매진이 된 거고요. 아 그 게임기가? 네, 그 사전 예약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왜냐면 출시일이 있는데 이제 그 초도 물량 나오고 2차, 3차 하는데 이게 늦게 예약할수록 늦게 받는 건데요. 재밌는 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보니까 그 언제 출시되냐면 엑스박스 신작이 11월 10일 날 출시라고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5도 11월 10일 날 출시를 해서 지금 완전 빅뱅인데 이 전쟁인데. 오, 그래요? 18일 날 플레이스테이션 5 1차 사전 예약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쇼핑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다 뭐 1분 컷, 2분 컷으로 끝났다고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하는데 뭐, 한 60만 원짜리가 이미 그 사전 예약한 그 권리를 웃돈 받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딱지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그 의미 있는 센세이셔널한 거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수요도 이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좀 많이 좀 갖고 오지. 예, 그래서 그 보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이제 소니가. 네. 그 자회사 게임 개발회사들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건 이제 플스 독점 게임들이 많아서 좀 밀렸었는데 네. 요 이제 베데스다 인수하면서 좀 그 트리플 A급 게임 라인업을 좀 갖추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게임도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네네. 시작되고 있죠. 그 엑스클라우드가 9월 15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엑스박스에서 이게 베타 버전으로 하던 걸 정식으로 돌린 건데요. 100개 이상의 게임을 이제 네. 구독 경제로 월 얼마씩 내고 네. 원래는 이제 엑스박스 콘솔로만 하는 거를 PC나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완전 클라우드죠. 이제 로그인하면서 뭐 어디든선 할 수 있게 게임을 무슨 DVD 타이틀 이런 거 없이 이제 예 클라우드로 와 그래요. 예 한 100여 개 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이제 $9.99에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콘솔로만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가입자가 1,50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게임 패스 얼티밋이라는 걸 $15 출시했는데 이건 이제 클라우드로 휴대폰이나 PC까지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또 출시를 했습니다. 아예 다 구독으로 가는군요, 이쪽도. 그렇죠. 구독으로 가. 왜냐면 이제 또 게임 팩을 자꾸 새로운 게임을 게임 몇 번 하면 이제 또 다른 게임 하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도 맞는 이제 플랫폼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국내는 이제 SK텔레콤하고 협업으로 이제 출시를 하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LG유 플러스님이 이제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라는 거랑 하고 있고, 네. KT는 이제 자체 플랫폼인 게임박스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 게임도 이제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데이. 드디어 이제 한 7시간 앞으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정말 많은 뭐 이제 출연자분들 뭐 특히 권순우 기자님도 자세히 네. 얘기해 주셨고, 오늘 뭐 벤키스도 있었고, 네. 많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라 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그 참 유튜브에 떠도는 이제 비전문가들의 이제 상상이 조금 문제였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권 기자님도 그렇고 뭐 당사에 네. 이제 뭐 박연주 의원이나 김철중 의원도 나와서 네. 배터리 독점 안 한다 그런 식으로는 못 간다라고 참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 기대가 있었나 봐요. 테슬라의 그런, 독점.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이제 우리가 자체 생산하면서 이런 그 배터리 업체들 죽이면서 가는 그림을 그렸나 봐요. 네, 근데 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 이런 뭐 권 기자님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기대를 안 했을 텐데 미국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는. 오늘 아침에 그 앨런 머스크가 뭐 LG와 파나소닉, CATL의 배터리를 계속 더 구매해 줄 거다라는 트윗이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에는 이렇게 잘 보는 전문가들이 없었나 봐요. 어쨌든 앨런 머스크 트윗으로 이제 국내 이제 LG와 투자자분들은 좀 환호를 했고 네. 글로벌 라이브의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심으룩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전기차 산업은 다 같이 네. 손잡고 다 같이 성장하는 좀 그 성장 섹터인데 네. 왜 이런 대결 모드를 이렇게 누군가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그 테슬라 주주들은 과도한 기대를 했고 또 LG화학 주주들은 과도한 우려를 했다라는 건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건 있죠. 오늘 트윗이 어쨌든 이런 희비를 엇갈리게 했는데 오늘 트윗에서 얘기한 게 전부일까요? 아 뭔가 깜짝 뭐 하나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전부라면 배터리 대회를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밝힌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 상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뭔가를 더 내놓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왜 트윗을 이 하루 전날 날렸는가 보면, 네. 그렇게 어쨌든 상상꾼들이 되게 많았고. 김빼기 작전 아닙니까? 약간 과도한 기대는 눌러줘야만, 네. 또 뭔가가 서프라이즈를 예, 네.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쇼맨십이 있는 분이니까 네. 아닌 건 아닌 거로 좀 미리 그렇게 좀 눌러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홀더분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뭐 잠 못 주무실 수도 있고 이제 네. 5시 반이라고 하죠 새벽 바로 이제 내일 뭐 뉴스 3에서부터 말씀해 주실 텐데 네. 이거를 어쨌든 전략을 짜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쁘고 나오고의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그런데요. 네. 근데 일단은요, 장기 투자자분들, 이걸 몇 년 동안 갖고 오신 분들은 이미 전략이 정해져 있겠죠. 잘 나와도 홀딩, 못 나와도 홀딩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왜냐면,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거고, 아침에는 네. 좀 약간은 실망을 하셨겠지만, 네. 이분들은 이거 때문에 사고팔고 하신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S&P 그렇겠죠. 이슈 때도 네. 그렇고, 이분들은 전략이 있으신 겁니다. 네. 근데, 약간 찰실현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게 잘 나와서 오르면 팔 거냐, 아니면, 이게 안 나와서 실망스러우면은 좀 더 빠질 것 같은 게 팔 거냐, 이런 거는 본인의 스타일이 있지만, 네. 전략이 없이 맞이하시면 되게 이렇게 당황하고 우왕좌왕하시게 되거든요. 이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 배터리 데이 때 뭐 나오면 팔아야지라고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네. 마치 이제 국내에서 뭐 바이오 업체들이 삼성 결과를 며칠 날 발표한다 그러면 그 전날 사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홀짝 게임 하시는 거잖아요. 홀짝 게임 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그분들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게 네. 머스크 트윗으로 근데 보통 이럴 때 저를 보고 말씀하셨군요.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네요. 그 기업이 갑자기 제가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올라도 이게 우왕좌왕 하시고 이제 네. 단기 투자자분들 중에 이게
빠져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는데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단기 특히 단기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기를 하실 분들이면 정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잘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살 거, 팔 거냐, 홀딩이냐, 아니면 네. 빠지면 더 살 거냐, 홀딩이냐, 팔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은 분들은 네. 앞으로도 계속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좀 우왕좌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한번 우왕좌왕했다 이러면은 단기 투자는 앞으로는 좀 지양하시고 네. 특히 항상 권해드리는 주도주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네.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350달러 무조건 팔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저 가격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300달러인데 자 350가 무조건 팔아야지 예. 했어요. 근데 막 아침 9시 막 아니, 아침이 아니겠구나 장 열리자마자 막 360달러 막 이렇게 넘어가요. 예, 예. 그럼 두면 400달러가 분명히 넘어갈 것 같아. 네. 그때도 원래 계획대로 파는 게 맞습니까? 아, 그럴 때 이제 당연히 그런 미세 조정은 하실 수가 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시나리오를 짜시는 거죠. 예상대로 400을 갔을 때. 네. 그 아니면은 갈 줄 알았는데 다시 350을 뚫고 내려갈 때. 네. 이럴 때에 그런 그 어떤 시나리오별로 나의 전략을 정하시고, 이거를 참가하시고 하시는 게 네. 바람직한데 나 이런 거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번처럼 1번 스타일 장기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무기는 시간이고 네. 매매가 나는 좀 어설픈 것 같다 그러면 장기 투자로 좀 승부를 보시는 게 네. 확률을 좀 높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 새벽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예.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국내 배터리 업체 홀더분들과 이제 테슬라 홀더분들의 모두 윈이라는 좀 좋은 결과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 다 윈윈이에요? 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아, 오늘 어쨌든 이걸로 배터리 업체들은 살려줬고 또 멋있는 또 서프라이즈를 하나 내놓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네. 테슬라 주주분들도 네 그렇죠. 윈윈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돌고 유럽 돌고 미국까지 전 세계 증시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고 여러 이슈들도 뉴스들도 짚어주신 우리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